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코르고스에 와 있는데 사탕 하나 깼고요. 깼다기보다 포인트 찍었죠.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 일단 미로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코르고 숲 탐방을 위해 방패 서핑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었나? 지금 방향이 나가는 길이 아닌 거 보니까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타지 않는 시려원이면 좋겠는데. 타지 않는 시려는 몬스터들이랑 좀 싸워야 돼서 귀찮거든요. 일단 올라왔고, 여기 있다. 시련을 받을게요. 철을 먹은 나무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마그네 캐치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보고 가야죠. 안쪽은 저기 있네요. 일단 요 나무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 뒤로 직진을 해보면 저 앞에 하나 있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8시 15분인 걸 보니까 해골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야? 이쪽이구나. 나오면 뭐 때려잡고 가야죠. 앞쪽에 뭔가 있어요. 저 위에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뭐야? 맞았어? 지금 방어구 입고 있어서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네요. 이런. 확실히 별로 안 따네요. 5점 버죠. 짜릿짜릿한. 지금 무기가 없어서 장비하고요.
다음에 요 앞에 이 머리 달린 녀석만 잡으면 끝. 끝났습니다. 오, 없는 거다. 가시, 모리 불린 배트. 아, 지금 뭐 무기 하나 없으니까. 자, 일단 요 방패 얻어놨고요. 팔이 좀 긴데, 이미 도구 한번 채웠던 거라. 여기 안에다가 방패를 버리면 되나 봐요. 오, 뭔가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네요. 방패는 챙길까요? 방패 몇 개 없으니까. 호박 챙겼고요. 건너가려면 원래 코르고 부채인데 편법으로 이것도 되기 때문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아, 붉은 달이었나 봅니다. 지금 플러드문이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보물 상자 갖고 왔죠? 받치라니까 받쳐줘야죠. 오, 사탕 바로 나오네요. 두 번째 시련도 끝났습니다. 강렬한 진동. 조종하는 힘의 시련이라는 시련이었고, 귀찮네요. 넘어가기. 쿤시다지의 사당 도착해서 포인트 찍었고요. 뭐 옆에 좀 지나다니면 마을로 돌아가겠죠. 보물 상자 없나? 자, 미로에 들어가서 마을 쪽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풀 좀 배워볼까나? 우정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마리를 더 구해볼 생각인데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메뚜기. 오, 잡았다. 그쵸, 고로고 숲인데 메뚜기가 요정이 있겠죠.
숙박해 주이고 타지 않는 시련은 이쪽이라고 하니까 여기로 갈게요. 타지 않는 시련, 귀찮은 시련 중에 하나인데. 자기도 뛰어다녀. 주머니를 좀 비워야 된다니까. 27. 꽤 세죠? 도끼 버리고. 활. 게이드월 하나 버리고. 진행할게요. 잠깐만. 안 찍은 거 있나? 없네요. 괜히 했어. 빼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쪽에 사당까지 도착하면 되는 시련. 안에 불몬스터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 지금 시간 때문에 스켈레톤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바꾸겠습니다. 화염대검. 칼 바꿨겠다고 지금 식격 처리됐네요. 이런. 진작에 할 걸. 장작 하나 버렸네. 일단 아침까지 돌릴게요. 밤에만 나오니까. 그리고 귀찮은 몬스터들이 안 다가오게 뮤즈라이건을 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써도 다가오려나? 시련 시작했습니다. 뮤즈라에 가면이 덕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닌가? 다가오네. 의미가 없네. 몬스터도 다 나오고 있어요. 박스는 부숴야죠. 부스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사고 엄청 많네요. 일단 가려. 머리가 따로 있나? 계속 살아나는 느낌이지? 아, 저기 위에 있네요. 처리했고. 타지 않는 시련이라서 이렇게 불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이쪽에 뭐가
느낌표가 나왔었는데. 또 있나요? 오, 일렉트로. 처리하고. 오, 노란 주추 하나 얻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고 있어요. 됐다. 세 번째부터 맞을 테니까. 어,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생각보다 멀어서 맞았습니다. 죽질 않네요. 배나석은 패링으로도 될 것 같고. 아이고, 너무 빨리 떨었나? 됐고요. 지금 늪이라서. 아이고, 어디부터야? 처음부터니? 못한 것 같네요. 이런, 그래도 죽였던 녀석이 살아나진 않을 테니까. 가면 덕은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시련이라 그런가. 확실히 몬스터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불안하지. 내구도가 달아들 줄어들 텐데. 보물 상자 먹어야죠. 숲에 사는 자의 칼이라. 똑같은 칼인데 뭘 버리지? 양손검 그냥 하나 버리죠. 22 공격력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선가 공격이 올 것 같은 느낌인데.
가까이. 자,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칼 빼서 가나요? 마무라노의 사당 도착했고요. 포인트 찍고 돌아가야죠. 안돼 안돼 안돼. 거침 없어졌죠. 지금까지는 와야 헤매다. 어이구, 아, 못 가게 막혀 있네요. 한 번 더 갔다가 죽을 뻔했네. 이쪽은 안 탈 것 같아요, 진짜로. 안돼 이런. 아, 하긴 이렇게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괜히 돌아다녔네. 자, 뭐 쓸모없는 무주라에 가면 벗고요. 방어구 아까 오니까 목숨 방패로. 안 나네요. 괜히 했어. 그럼 다 간 건가? 지도를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죠. 넓긴 한데 못 가는 곳. 미로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더 있나 한번 찾아보는 볼게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칼도 좀 바꾸고. 위로 나가면 아마 숲 밖으로 쫓겨날 텐데. 지금 한 개 막 돌로 쌓이고 있죠. 표지판이 아니고 코로보숲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 것 같고. 어디를 가야 되지? 안쪽에 가서 필요한 게 있나 한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남모설은 사책이죠. 사탕수수도 사재기. 막상 쓰진 않고 있지만 요리를 안 하니. 갑옷버섯, 고고버섯, 옹기버섯, 더플맥스, 칼날버섯. 아, 여기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말해서 줘야 되겠구나. 반짝반짝 하는 거 뭐니? 루미 사진 찍어 오라는 것 같은데. 일단 코르구 숲 세 군데 돌았고, 여기는 요정의 샘이니까 됐고, 뭐 진짜 코르구일 테고, 여기 스탬프 삭제할게요. 갔던 곳이라. 또 갔었고, 이거 지울게요. 아, 여기는 신수께가 갈 수 있는 사당이고, 신수 안 깨고 갈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인데, 이거는 아, 이참에 리토 마을 가서 저기 사당의 시련의 사당인가? 저거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종족이 다른데. 종족이 다른데. 안 되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 아줌마인가? 이분은 족장님이라 말 걸면 퀘스트, 신수 퀘스트 시작할 테니까 덜이고요. 이 아줌마 다시. 사람 없었고. 꼬맹이들 자고 있네요. 아, 6시 반이구나. 사람이 없을 시간이긴 하네. 요리법을 알려주시는데 할 생각은 없고요. 옷가게는 다 사긴 했는데 하나 팔게요. 뭐냐면 요 마스크. 필요도 없는 마스크. 꽤나 있을 줄이야. 신상인 줄 알고 샀는데. 여기서.
여기서 또 전부 돈이 넘쳐나죠. 폭탄아다는 너무 비싸서 일단 스킵. 이 아저씨들도 아니고. 여기는 여인숙 여관이구나. 시간이 너무 일러서 그런가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저쪽에 노래 부르던 아저씨가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으로 좀 시간을 돌려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다. 그럼 사람이 좀 돌아다녀야 되니까 알려주지 않을까요? 얘는 아니고 너니? 저기 갔던 것 같아요. 커다란 이미 깼기 때문에 바로 끝났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네요. 원하는 답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아이, 이 아저씨가 쓸데없는 거. 이 아줌마 그대로네. 꼬마애가 생겼죠? 원하는 건 아직도 못 듣고 있어요. 이쪽 방향인데 꼬마애 모르니? 딱 보이잖아요. 켜진 느낌인데 지금 1시 25분이었는데 하트가 여기 지나면 켜지나 봐요. 100개밖에 안 남았네. 점심까지
켜졌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하트를 향해서 쏘면 되나? 아니면 저 위치에서 써야 되나? 뭐가 됐든 시도는 해보죠. 폭탄을 놓고 그랬나? 좀 활을 쏴봤던 거는 사단캐 중에 예전에 그 게드 쪽에서 헬을 향해서 활 쏜 적이 있어서 그걸 따라 한 거고요. 이쪽은 저기 여기 형제 바위 쪽 요거라서 이 위치죠. 예, 여기도 뭔가 심술을 깨야지 되는 건가? 일단 점심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날아가면서 써야 되나?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맞출 거리가 아닌데. 맞출 거리가 안 되거든요. 어디서는 딱딱 소리지? 가까이 가서 써보자 뭐. 실패했습니다. 아닌가 봐요. 꺼져버렸네. 일단은 뭐지? 1시쯤에 하트를 지날 때 활성화되니까 그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불의 화살 같은 거 써야 되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